서두가 길었네요. 자이언츠 오브 더 언더월드 마스터 닌자 갑니다. 닌자 가이드 블랙 엑스박스 원 X로 돌리고 있는 갑니다.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리면 다섯 개 깨는데 얼마나 걸린다는 거야? 한 네다섯 시간 걸린다는 거 아니야? 이거 언제 깨? 이거 뭐 땅에 떨어질 때 저. 아니 이거. 카메라 워킹을 도쿄 쪽으로 둬야 돼. 아, 씨발, 진짜 족같네. 아, 진짜 오늘도 너무 받는다, 정말. 이거 안 쓰면 큰일 날 뻔했다. 이거 봐, 이렇게 된다니까. 게임이 족같아, 진짜. 와, 진짜 미쳐버려, 내가.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게 게임을 만든 거야, 얘네가. 안장하겠다. 쟤를 왜 때리냐고! 쟤를 왜 때리냐고! 아, 다 잡았는데. 아니, 다 잡았다고요. 와, 씨발, 피 없어. 피 없어. 여기 실수하면 안 돼. 도망가. 오! 아,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안 돼. 도망가. 도망가야 돼. 얼마 안 남았어. 개쌍년아. 족발탱 씨. 씨발 쌍가나 쌍년아. 아우 씨프레커 깨라고 만든 거야 이걸? 40분 도전에 40분 씨발 할 거더라. 아 무슨 하나 깨는데 40분 걸려. 니네 씨프레커 뭐 팀닌자가 닌자가에 대한 리부트 만들든 플래티넘이 만들든 이거보다 난이도 쉽게 만들면 내가 일본 찾아가서 테러 일으킨다.
다시는 안 할 거야 이거. 씨. 되게 힘드네. 다섯 개 남았죠? 이건 내일 하자. 아, 이거 오늘 안에 이거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요. 가뜩이나 좁은 맵에서 저 새끼들 그 공격 속도나 어떤 패턴 그대로 다 넣었으면은 그게 잘 생각해봐. 니네 일본 쪽발이 너네들이 왜 핵폭탄을 두 방이나 맞았는지 잘 생각해봐. 게임을 이따구로 만드니까 된거요. 이거 봐, 이거는 진짜 답이 없었어. 계속 이렇게 때려야 돼. 와, 이건 진짜 답이 없다. 잠깐만. 일단 피를 빨고. 와, 이제 무적 시간 노려야 돼. 아이씨, 발 새끼. 와, 잠깐만. 야금야금 하나씩 빨고 좀만 버텨. 괜찮아, 괜찮아. 야, 저거는 맞을 수밖에 없었다. 이거는 진짜 맞을 수밖에 없다. 잠깐만. 와, 클. 오케이, 됐어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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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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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. 니 쓰는 거야. 한 번 더. 와, 큰일 했어. 했어, 했어. 역시 천이 무봉으로 비조 점프에서 찍기. 그리고 비조 점프를 하는 동안에 도쿠가 발도를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 봐가면서 눈치껏 강공격 찍기. 이거밖에 답이 없다, 진짜. 와. 따로 올리기도 하고 이거 다섯 개 다 붙여서 올리기도 하고 성공한 영상 클립만. 성공한 신만. 성공한 신만. 자, 갑니다. 어떤 뭐야? 그걸 뭐라고 뭐 영어로 스팽이라고 그러나? 꼼수도 다 외국에서. 아, 맞췄다. 아, 이거 운빨이다. 이거 운빨이야. 어, 또 넘어졌어? 오 씨발. 와, 이게. 야, 이거 죽으면 접어야 돼. 이거 죽으면 접어야 돼. 이거 죽으면 접어야 돼. 아유, 씨발이나. 와, 또 넘어졌어. 이렇다니까.
룸바 존만 게임이야 이거. 야 씨, 걔 쟤 죽어가요. 야 이래서 이게 운빨 존만 게임인 거야. 잠깐만 이걸로 죽일 수 있을 것 같아. 넘어뜨려. 잡았어 씨발. 잡았어. 운빨 잡았어. 맞아 돼. 잔. 내가 왜 이 게임을 운빨 존만 게임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? 비언을 3번 연속 맞았다니까? 저 쌍년이. 쫄다고 안 나오기 때문에 족밥이야. 시발년아. 이거 기획한 새끼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지만은 목 씻고 기다려라. 내가 씨발 찾아낸다. 와 이걸 맞추냐? 아 이게 맞아. 없어. 아 이거 잠깐만. 도망가. 개씨발년아, 족같은 년아. 퍽코에이 테크모, 퍽 팀 닌자, 퍽 이타가키, 퍽 올 스텝. 씨발년들. 소울유 팬들 나중에 이거 해. 무조건 해, 씨부레 거. 리부트 나오면. 씨발 거, 개같은 거, 역같은 거, 쌍년들. 아우, 씨발 일본 헨타이. 폭탄 두 방 맞은 병신 시부레 국가. 아유, 씨발. 전쟁에서 지고 나서 억울해가지고 이 게임으로 그냥 사디즘 충족하는 거냐? 씨발 새끼들, 엠창 새끼들. 어우 씨발 거 진짜. 1시간 47분 동안 이제 3개 깼다. 씨발. 아 힘들어. 또라이 같은 게임. 씨발. 깨라고 만든 거야 이거를? 와 미치겠네.